안녕하십니까 선배들의 닭달로 발품을 팔다가 이제는 각종 사안을 3분 안에 정리하는 코너에서 목소리품을 팔고 있는 더라이브의 막내 PD 김승현입니다. 추미애 3분 정리, 김우중 3분 정리, 북미관계 3분 정리에 이어 이번에는 올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레알 짧고 임팩트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한 야당 정치인의 북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은 법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합니다. 이에 야당과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산호맹 전력을 언급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으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 그 후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 동생의 위장 이혼,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되었으나 여론은 여전히 무덤덤. 이때 대형 핵폭탄이 터졌으니 바로 자녀의 입시 비리요. 여론이 조국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야당은 자진 사퇴하라며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 합니다. 그런데 이 판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검찰의 등판. 8월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3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대신해 기자간담회를 사청, 의혹 해명에 나서고 마냥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었던 야당이 청문회에 합의. 9월 6일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예상과는 달리 큰 한방이 없이 청문회가 끝나가던 그 시각 갑작스레 검찰이 다시 등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합니다. 이 기소는 훗날 병합을 한 해 만에로 검찰과 재판부가 싸움을 하게 되는 문제의 1차 기소입니다. 청문회 사흘 후인 9월 9일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그러거나 말거나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9월 23일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압수수색 도중 짜장면을 먹었다는 보도에 비판 여론이 일자 중식 아니고 한식이었습니다 하는 초유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동생, 전 재수, 오촌 조카는 물론 아들과 딸까지 소환하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가족 수사에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커져가는 가운데 9월 28일 서초동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10월 3일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조국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이때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는 2라운드로 진입. 조국 가족 비리 대 검찰개혁의 프레임 전쟁이 시작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대통령 발언 이후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이 잇따라 검찰개혁안을 제시. 하지만 이 와중에도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멈추지 않고 정경심 교수를 10월 3일 1차 소환 조사, 5일 2차, 8일 3차, 10일 4차. 결국 정경심 교수가 5차 소환 조사를 받던 10월 14일.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조국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자진 사퇴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진행. 7차 소환 조사 끝에 10월 21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틀 뒤 정 교수는 결국 구속됩니다. 이제 남은 건 조국 전 장관 본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 신병 처리가 임박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지만 실제 구속영장 청구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터졌으니 바로 감찰무마 의혹. 검찰은 11월 27일 감찰무마 관련 당사자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주일 뒤 청와대를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건이 아닌 감찰무마 의혹 관련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 사안 누군가에겐 검찰 수사 독립 필요성의 상징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검찰 개혁 필요성의 상징이 된 조국 전 장관 논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